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펫샵 구경을 하고 뉴저지에 있는 어느 습지에 통발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통발이랑 삼겹살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 자, 오. 걱정하시죠? 산이 나왔네요. 바로 나오죠? 네.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네네. 며칠 전에 곰이 계속 나왔어요, 여기에. 곰이야? 곰. 진짜요? 그래서 혹시 곰이 보면. 네. 덤,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가야죠, 바로. 저희 통발 설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천천히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곰이 계속 나와서 요새. 다녀오세요. 여러분. 역시 미국은 다릅니다. 곰이 나온다고 하고, 곰이 사는 곳에 통발 던지기. 아, 여러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습지라고 하는데, 지금 물이 말라서 여기 통발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른 곳에 이동해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기에 또 사슴이 있네요, 여러분들. 고라니가 아니라 사슴. 자, 보여드릴게요. 10배 사슴, 암컷 사슴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곰, 사슴, 라쿤, 그리고 다양한 새들과 다람쥐까지. 통발은 아쉽게도 안 될 것 같고,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통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곳은 통발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계곡 같은 곳이거든요. 와, 물이 엄청 맑고, 물고기 있다. 물고기가 있어요. 가재 사체. 어디요? 오, 뭐야. 가재 사체가 있네. 여러분들, 미국에는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제 캄바 종류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이 살거든요. 혹시나, 제발, 뭐냐? 우와! 우와,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캄바 종류 맞는 것 같거든요? 야, 여러분. 오, 미국 가재입니다. 이거 레드클라키는 아니에요. 미국에는 레드클라키가 많이 살아가는데. 자, 설령님, 여기에는 네. 레드클라키는 안 살아요? 예, 레드클라키는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제 뒤지다 보면, 여기 이제 도롱뇽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뭐 더스키 살라멘더라든지 살라만다? 그런 애들. 여기는 뉴티게는 없고 거의 다 살라멘더 계열. 여러분들 저기에서는 뭐 이렇게 다리 뒤에서 많은 만찬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여기 사체가 또 있어요. 근데 왜 사체가 있지 자꾸? 여기가 그 너구리가 네 가재를 잡아먹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그 가재 이제 잡아먹다가 실패했거나 상처 입히고. 네. 오, 여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다 통발 하나만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지 확인됐고, 여기 근처에서 좀 다른 것들 있는지 둘러보도록 할게요. 바로? 큰가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안 보인다. 뜰채로 들어가기 유일한 것 같은데요? 오, 야. 안 들어갔어. 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저도. 야, 신기하다. 어디 있죠? 여기요.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제 뜰채로 유인해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뒤로 슝. 들어갔죠? 오! 오자마자 가재 잡았다. 야, 색깔이 약간 푸르징딩하고 집게는 약간 보라 색깔. 와우. 우선은 한번 넣어서 그냥 관찰 이따 하고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가 뭐 잡아가려는 의도는 아니고 관찰 용도입니다. 아, 오케이. 오호. 여러분 발견했어요. 와, 이게 많다. 자, 이거 무슨 가재지? 잠깐만요. 오오, 야야야.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생각보다 빨라. 통발 여기다 던져볼까요? 좋아요. 와, 미국 계곡에서 채집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돌 사이사이가 많은데, 이 근방에 뭐 살라만다도 있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통발 던지고 나서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작은 통발이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삼겹살을 넣어볼게요. 아, 삼겹살 지방이죠? 딱 찍어 보면. 네. 조금만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제 생각에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유후. 여기가 좀 그나마 좀 깊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둘게요, 여러분. 뾰로롱. 이렇게 대충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를 누르고 못 도망 비계를 여러분 너무 대충 던진 것 같아서 큰 돌로 이렇게 먹기 좀 힘들게끔 냄새가 나서 유인할 수 있게끔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아마 가재들이 냄새를 맡고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좀 정성스럽게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어우, 여긴 다른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맛있어요. 아, 공기가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자, 와, 분위기 봐요, 여러분. 저 수달이라든지 뭐 다른 야생동물들이 와서 물 먹고 갈 것 같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 이게 물고기 꽤 큰 애들 있네. 여기가 트라우트도 많아요. 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송어 엄청 많거든요. 송어요? 대박 사건. 여기 미국이면은 그 무지개 송어 말씀하시는 거죠? 레인보우. 레인보우랑 브라운이요. 브라운이요?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서 현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갈색 송어까지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심이 아까보다 좀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근방에서 살라만다 찾아볼게요. 오, 악어급인가? 형님, 이쪽으로. 오, 뭐야? 거북이. 거북이. 오, 여기 송어도 있네. 어디 갔지? 이쪽으로 갔거든요? 아, 진짜로 있었어요. 꼬리 달린 아이. 어디? 아, 저기 있다. 우와. 우와, 늑대거북이. 진짜 있네. 여기 들어갔어요. 잡아볼게요. 조심. 와, 자연산 늑대거북이. 와, 등에 거머리 붙어 있어. 와. 와. 잠깐만. 와. 등에 거머리 아니에요, 이거? 어, 거머리 맞네.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연 늑대거북이입니다. 야, 가재도 신기하고, 아까 진짜 송어 큰 애들 많더라고요. 예. 네, 네. 와, 얘네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 야, 와우. 그냥 풀어줄게요, 여기다가. 가. 알았어. 입 벌리지 마. 알았어. 아, 귀여워. 너무 고맙다. 만나보게 해줘서. 뭐 신기한 게 있나요? 그거 해볼래. 그. 어! 와! 물어. 잠깐만요. 무서워요. 아, 그 저희가 발견했던. 저희가 발견했었던 그 뱀잠자리 유충 같네요. 어디? 어, 황소개구리네. 여기 보시면은 황소개구리로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는 좀 더 색깔이 세련됐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 생태계열한종이 아니라 그냥 여기 미국에서 토종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고요. 이게 황소개구리랑 비슷한 친구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황소개구리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아,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돌을 들추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걷어내고 이 돌 들추면 100번이 있습니다. 100퍼.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지렁이. 네, 지렁이에요. 자, 여기 들치면 100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돌이 너무 커요. 여기 들치면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어, 이거 뭐지? 오, 뭐야. 오렌지 클라키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렌지 색깔 보이시나요? 오렌지 클라키 같은데, 느낌상? 아닌가? 어, 모르겠어요. 자, 우선 생태로 봤을 때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냥 계곡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 실제로 가재 많이 잡는데 그냥 생태는 같지만 그냥 종만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있는 데선 찾기가 좀 힘듭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살라만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사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집에서 또는 한국에서 키울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끼가 현재 좀 습하고요. 비바리움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딱 비슷하게 봐서 꾸미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살라만다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네. 왠지 여기 느낌 좋지 않아요? 이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진짜라니까. 오, 여기 있다. 찾았어요. 네. 오, 이거 너무 빨라. 잡았어요. 잡았다. 네, 여러분 통에 넣어서 좀 관찰 좀 해볼게요. 넣고 좀 닫아 놓을게요. 나이스, 한 마리 잡았다. 자, 여러분 지금 돌주천데 한 마리 또 나왔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야자, 야. 아이 끊어질까봐 세게 못 잡겠고. 오, 여기 있다. 또 찾았어요. 여기. 잡아보자. 잡았다. 우와. 오우,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야,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움켜쥐어서 잡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굽니까? 한국어로 써놓은 것 같은데 시, 하트, KP, 샤. 아, 샤네. 샤. 누구지? 이 아래에는 개미집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종류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곰개미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고 좀 내려가서 통발 확인하면서 생물들 한번 잡은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들어보세요. 오, 생식개미들 많이 나왔다. 오, 어떤 개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제주왕개미 느낌도 들고요. 빨간 장다리개미 같기도 하고. 뭐가 있냐? 우와. 아, 아까 저희가 찾았던 살라만다죠? 네, 맞아요. 얘가 레드 백티드 살라만다였나요? 네, 빨간 등 살라만다. 야,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요. 근데 이 친구들 말고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선 한 종류만 발견했습니다. 오, 이렇게 길에 있는 낙엽을 들쳤을 뿐인데 참 신비합니다. 오, 뭐야? 아유. 착각했어요. 오,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우와. 아, 아까 되게 힘들게 찾았는데 여기 또 있네. 아, 여기 낙엽 아래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작은 낙엽 아래에는 톡톡이라든지 작은 먹을거리가 많아서 먹이가 많아서 이곳에 습한 곳에 숨어들어서 먹이를 먹는 것 같아요. 예리하죠, 여러분? 와. 오. 자, 여러분들 이제 통발을 거들어 왔어요. 많은 분들이 파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통발은 저기 있었거든요. 제 통발 가져와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오, 시원해.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자, 여기 있습니다. 통발. 아, 여기 있구나. 자, 뭐가 있을까요? 과연 제발. 오, 있긴 있다. 아, 있는데 종이 달라요. 종이 달라. 예. 네. 자, 제가 한번 바로 빼볼게요. 자, 손 조심하세요. 오, 야, 이렇게 크냐 얘는. 오, 야. 오, 오, 야. 아, 아.
아, 야야야야. 야, 아파. 아, 여러분. 지금 통발로는 잘 못 잡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에 또 물고기, 아니,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종이 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오, 그리고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민물조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제첩같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생각보다 민물이나 기수에 조개가 많거든요. 바다에만 조개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물리는 거 각오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아, 돌이 안 들어져요. 잡았어요. 오. 와우. 와우. Look at this. 와우. Look at this. 와, 이거 진짜 크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이, 여기서 이제 가재가 지금 두 종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종은, 검색을 해보니까 러스티 크로피시라고 해서 그런 가재의 종류예요. 진짜 크죠? 와, 물리 각오로 한번 잡아봤고요. 이 친구는 와, 멋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한번 부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 와, 잠깐 잡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친구들 다 보내주고 얘가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오렌지 클라키 같이 생긴 친구 한 마리 나왔고요. 네, 얘는 방생해주고, 작은 아이.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달라요. 자, 보이시나요? 확실하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방금 오른쪽이 러스티 크로피시, 왼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저쪽에 좀 다르게 생긴 애가.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퍼진 외래종 가재들. 이거 외래종이에요? 이게 미국 종이 아니고, 미국의 외래종. 그럼 얘 방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더 와이드 다 완전 스프레드 돼 있어서 그렇게 컨트롤할 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오늘 잘생겼는데요? 아, 이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잡아놓은 통에 선물로 줄게요. 우리나라에는 토종창 가재 딱 한 종이 있는데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가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방생해 줄게요. 클라키 같다 얘. 근데 되게 생긴 게. 아, 그리고 육지에서 잡은 건데요. 여기 살라만다가 아까는 굉장히 많이 빨리 도망가더니 지금은 그나마 조금 천천히 움직이네요. 절 보고 이제 좀 익숙해진 듯 합니다. 무튼 이렇게 자연에서 많이 잡아봤는데 이 친구는 레드 백히드 살라만다라고 하는 종입니다. 아, 신기합니다. 얘네들은 다 방생을 해주고 이제 갈게요. 오, 얘 크다. 얘가 커요. 네. 가. 되게 길쭉길쭉하게 생겼네요. 되게 이쁜 종을 오늘 자연에서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탄으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저희 이제 미네마스카 국립공원이라고. 아, 뮤트 엄청 많이 사니까 뮤트 보러 갑시다. 아, 좋습니다. 뮤트를 관찰하러 가겠습니다. 뭐 잡아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